네. 근데 신부도 오면은 당연히 취한 신부의 소녀시대가 해야지. 그쵸. 스파리도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연결당이 있기 때문에. 맞다, 맞다. 다른 사람만 불러도 돼요. 그리고 친하니까 돌아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바로 보니까 부캐에는 고아라! 오! 꼬꾸야. 좋아요. 고알. 저 고아라예요. 팬이에요. 네. 부캐는 데뷔 전부터 친하게 지낸 고아라 당첨. 오, 동갑이에요? 응. 동갑이라고요? 응. 언니 아니고요? 동갑. 아, 그래요? 친구. 아. 홈메이트. 오. 저도 왠지 알아서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시대는 항상 저와 함께 있고 네. 저에게 정말 친 자매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소녀시대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테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다음으로 소녀시대 다음으로 아라. 아니 오빠 다음으로. 이제 수습 들어가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피아노는 바로 진보라 씨. 국내 피아노계에 떠오르는 별. 진짜 그쵸? 최고예요. 최고예요. 저. 네. 그리고 저는 영광이죠. 아, 저도 영광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냅둑 잘하죠, 저는. 네. 아이고, 진보라 씨, 감사합니다. 진짜 언니. 네. 진보라 언니도 진짜 예뻐요. 네. 보라 언니도 보라 언니라고 부르세요. 아, 진짜요? 진보라 머리도 언니. 길고, 그래서 참 예쁘면서도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시니까. 근데 저는 피아노 할 때 왠지 서현이다 생각했거든요. 그쵸요? 최고. 진짜요? 진짜. 어? 진짜 깎아 바꿀까요? 아니에요. 소녀시대는 신부도움이잖아요. 아. 그래도 뭐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피아노 두 명을 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좋아요. 안 다지네 오늘 진짜가. 이러면 사이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멋진 분들만 초대받은 기분이라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좋구나. 그럼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멋지죠? 빰빰빠밤. 소녀 결혼식 했어요. 하이요 백서. 근데 저 생각해봤는데요. 네. 결혼 못해요. 왜요? 소녀시대 못하잖아요. 어? 그러네요. 죄송해요. 오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꾸며보고 있는데요. 네. 파리는 어떤 아내, 어떤 엄마의 모습일까요? 아, 결혼 안 한다고 그랬죠? 아니, 결혼은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네.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어요. 그쵸? 몇 살인데 맞죠? 그러니까요. 나 아직 어리다고. 그쵸? 네, 아직 어려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어리다. 좋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꿈꾸이 탑10. 저희 결혼했어요. 저희 결혼식. 장에서 축하 불러주고. 아 맞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회자. 것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들. 그럼 저희 빨리 봐요. 네.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멋있죠. 축하 SG워너비. 사회자 슈퍼주니어 6000. 주력 조피디. 아, 좋아. 결혼하기 정말 잘했어요. 그대 만난 걸. 저희 축하는 바로 SG워너비 오빠들이 불러주신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겠다. 좋죠, 좋죠. 결혼식보다 더 좋아하겠다. 결혼 축하 부르면서 제가 울걸요? 좋아서? 그쵸. 내 눈물 날걸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SG워너비가 좋아서요. 근데 무엇보다 SG워너비는 정말 화음이 정말 좋으니까 그렇게 그런 목소리로 축가를 불러주면 진짜 다른 게 필요 없이 정말 필요 없어. 그리고 노래가 워낙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사가 결혼하기 정말 잘했어. 잘하긴 뭘 잘해?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사회자는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씨. 여 김희철. 소년소녀 가정백서? 네, 가정백서라고 백서. 맨날 부르시죠. 네. 빠니야. 아니다. 요즘에는 오리라고 불러요. 또 왜요? 오리야. 가정백서는 잘하고 있니? 오리요? 오리 닮았다고요? 저 오리 닮았다고. 고라파닥?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MC와 DJ를 거치면서 탁월한 진행 성취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사회자라 하시면 정말 재미있고 이벤트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안 돼요. 네. 저 하도 많이 놀려서요.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 한국 와서 처음으로 울린 사람이 오빠예요. 아, 진짜로요? 네. 연습생 때. 야, 너 몇 살이냐? 처음 왔었어. 저 좀 많이 울었어요. 무섭다. 그쵸? 그러면 놀려서 저 결혼식 날에도 울면 어떡해요? 아,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쵸? 바꿀까요, 사회자? 이걸로 바꿀까요? 써니! 쟤도 소녀시대요. 소녀시대네요. 아까도 피아노. 아, 맞다. 네. 그러면 DJ 리틀겐 은혁. 오, 좋아요. 둘이 완전 오, 좋아요. 다이나믹 듀오잖아요. 그쵸? 시작과 함께한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둘에는 바로 조피디 씨. 오. 저 이거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요? 왜냐면 정말 의외인 분이고 정말 저의 결혼식에 안 오실 것 같은 분인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억지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이순철 선배님이 왔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소녀시대랑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례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도 그쵸? 아니면 저희 아빠가 미국에 있으니까 멀리 계시 못 오신다면 이순철 선배님이 저랑 같이 빰빰빠담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 그쵸? 그쵸? 오.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요? 예, 이승철 선배님 보고 싶다. 이거 들으시면 왠지 혼낼 것 같아요. 네. 야, 임마,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비슷한데요? 그죠? 네. 그죠? 순간 비슷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저희 행복한 결혼식입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소년. 소년. 싸요. 백성. 저희는 결혼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안 했어요. 아, 이거 하려고 했어요. 소년. 어따들이네? 오빠 말했지. 어따들이네? 소년, 소녀 가요. 근데 결혼식은 무슨 재미도 안 가신 거. 그쵸. 뭐. 오늘 소소가백 탑 백과 함께 한 화요일의 특별한 차트. 뿡뿡이. 탑 10. 어떻게? 네. 오늘 결혼식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네요. 네. 오, 지금 굉장히 채워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결혼 안 해요. 네, 안 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완전 자매 같네요. 아, 자매 됐네요? 언니! 형제가 아니고 자매 됐네. 언니! 그쵸? 그쵸? 맞다고요? 알아요. 네, 근데 보면요. 왜 5월에 신는 걸 가장 아름답다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5월에 결혼하는 모든 분들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하세요. 바라고요. 네. 저희 같은 아들, 딸? 아니? 나면 좋겠죠? 힘들 것 같아요. 저희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진짜 잠... 아니, 잘 나가다 왜 힘들 것 같다고요. 저는 좋겠죠? 이랬는데 알았어. 다시. 좋겠죠? 좋겠죠? 그럼 저희 같은 아들, 딸 나오세요? 네. 그럼 아 말해놓고 나서도 민망하다. 다음 주 주제를 이제 또 다음 주제는 뭐예요? 뭘로 할까요? 바로 달인입니다, 달인.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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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예! 맞죠? 이제 이 정도예요. 그만해, 안 할까요, 이제? 난 달인인데 왜 해요? 네. 알았어요. 바로 가요계 달인, 숨어있는 달인들인데요. 네. 뭐, 가창력 달인, 네. S9 달인, 눈물의 달인, 해상팀 같은 개그 달인? 소녀시대 뽑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서 가요계의 달인들을 많이들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 칠. 아, 네. 뭐, 근데 보니까 저희 화요일 소소다백 인사 드리기 전에 네. 저희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 봤는데요. 네. 이호기 소년이 글을 남겼는데 아, 봤잖아. 네, 제가 태권도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해서 제일 먼저 소수가백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혜성이 형, 한이 누나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그쵸, 태권도. 제가 태권도를 했잖아요. 1등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몇 번 1등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려요. 돌려차기로 오기 때렸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더 멋진 태권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소년, 소녀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소감은 어디로?
kim.net.com 오셔서 많이들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코너 참여도 없다. 꼭! 꼭! 참여해주세요. 아니면 온다. 누나, 울보야, 울판이야. 네. 이만 끝나겠어. 아, 안녕. 딴딴따다.